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회복을 기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로 구성된 팀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한 공연입니다. 진심이 담긴 이들의 무대에 공연장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이어 마련된 토크 콘서트 시간.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은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오가고 전문가들의 진심 어린 조언도 이어집니다. 편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 솔직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 정신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아무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요. 정신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선서식도 열려 뜻깊은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차별 없이 편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데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음악축제. 따뜻한 사회를 희망하는 이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차료 부담 등을 이유로 청사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장소가 국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중국 무교동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현 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최근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이전 후보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한 1차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후보지는 중구 저동의 남대문 세무서 인근 나라키움 저동 빌딩과 강남구 선릉역 근처의 한국정책방송원 건물 두 곳입니다. 인권위는 청사 이전 이유에 대해 청사의 안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유휴 청사 발생, 예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민 업무가 중심이 되는 인권위는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지만 이전 후보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청사 위치가 인권활동의 연장선상이라는 측면에서 현 위치를 떠날 경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상징성이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학생들은 이곳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이를 논의하고 바로잡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가 대학교 내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주제로 센터의 실질적이지 못한 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날은 시각장애학생 당사자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증언과 발제를 토대로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토론하고 운영 방향의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버릇을 고치겠다며 26개월 된 남자아이의 팔을 수차례 깨물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55살 여성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말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 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A군에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어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훈육이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부터 전국에서 다가구 주택 등 임대주택 96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LH 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최저소득 계층에게 시중 전세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되고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신청 접수일은 1순위는 13일, 2순위는 15일, 3순위는 17일이며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 또는 LH 콜센터 1600에 10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만큼이나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건강한 100세 맞이를 위한 운동교실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원입니다. 비가 온 뒤 궂은 날씨에도 운동을 하기 위해 공원을 찾은 이들은 선생님의 동작을 열심히 따라합니다. 지난 2010년 이곳에서 운동교실이 시작됐을 때부터 꾸준히 참여했다는 어르신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도 찾고 활력도 찾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70이 넘었는데 여기를 나오면서 더 많이 활발해지고 좋아졌어요. 친구들 다 나와서 같이 운동 열심히 하면 진짜 효과 봐요. 심한 텐션 관절 판정을 받았는데 물리치료도 당기고 뭐 하루만간 뭐 있고 유명한 그 주사도 맞고 했는데 여기 당기고 4년째인데 한 번도 어디 가지 않고 여기만 나와요.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강백세 운동교실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높지만 노후 평균 15년 이상을 4가지 이상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은 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운동교실을 강화하는 한편 특히 올해는 중증 질환자를 위해 진료비 부담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공단은 올 8, 9월부터 선택의사 비중을 축소하고 일반 병실 확대 운영, 연말까지 또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 포괄 간호서비스 참여 병원을 100개 소까지 확대하는 등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각종 노인성 질환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방법은 생활 속 꾸준한 운동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제 갓 어른의 문턱을 넘어선 새내기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댄스 페스티벌이 열린 건데요.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란한 디제잉에 리듬을 맞추며 온몸을 흔들어 봅니다. 화려한 브레이크 댄스부터 최신 유행 춤까지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감 없이 펼쳐 보입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의 한 클럽.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가 열렸습니다. 클럽에 처음 나왔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클럽이 처음인데 새로운 친구 많이 사귀고 싶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자기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발달장애인 권익지원연대. 이른바 발권연과 함께한 이날 행사는 300여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기 위한 시간도 꾸며졌습니다. 저희 발달장애인 권익지원연대에서는 자조활동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자조활동이 가능해지려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알수록 그 친구들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그 페스티벌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리면서 또 그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한 컨셉으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도 마땅한 여가 생활이 없던 성인 발달장애인들. 신나는 음악에 모처럼 몸을 맡긴 이들의 표정에선 온종일 웃음이 묻어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책임질 사랑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옛 공릉 이동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릉보건지소는 내외빈과 공릉동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공간이 우리 공릉동 주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에너지도 절약하는 아주 모범적인 건물이 될 테니까요. 이 건물이 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잘 쓰이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에서 더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릉보건지소는 시비 16억 3천만 원, 구비 4억 1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하는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리모델링됐습니다. 1층에는 만성질환자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만성질환관리실과 재활 및 운동치료실, 헬스케어실 등이 구비돼 있으며 2층에는 평생건강관리센터, 그리고 3층에는 소규모 프로그램실을 운영해 회의나 세미나 등 주민들을 위한 문화, 교양 강좌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놀이아띠는 기존 장난감 도서관과는 달리 주부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며 이 밖에도 하늘공원, 다목적실 등이 구성돼 마을 공동체 모임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동은 이제 노원구이면서도 그 변방이라서 저 보건소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저 교통편도 같은 노원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가거나 월계동 가거나 이게 참 불편했었어요. 근데 보건소가 이렇게 생기니까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개소한 공릉보건지소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챙기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7월 호스피스 제도의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신설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호스피스 및 완화의료팀 제도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말기 암환자와 가족에게 환자의료 자문을 실시해 조기에 완화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아동인권 전문 상담을 실시하는 상담 전화 1644-9060을 운영합니다. 시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아동인권 상담 전문가를 각각 1명씩 신규 채용해 40시간의 양성 교육을 마치고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 전화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상담과 해결 방안 제시 등을 지원합니다. 경기도와 아름다운 가게가 저소득 위기 가정에 한 가구당 최대 300만 원의 전세월세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저소득 가정 가운데 긴급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이며 신청은 시군 무한돌봄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을 2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했습니다. 신규 지정기관은 지난 2월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했으며 성남의 한국복지문화교육원, 부천의 해피활동보조인 교육원, 화성의 수원과학대 평생교육원, 평택의 한국복지대 평생교육원, 고양시 장애인연합회,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경상남도가 이번 달부터 중장년 실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10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0세 이상 64세 이하 재취업 희망자 2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와 집중 취업 알선을 지원합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참여 실비 등 최대 30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며 신청은 사업 수탁기관인 JM커리어 또는 경남도 고용정책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나눔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나눔교육, 2015 제1기 나눔교육 강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나눔국민운동본부는 나눔교육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또한 나눔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눔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눔국민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문화기획단 블루브레인 4기를 모집합니다. 블루브레인은 서울시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널뛰기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기획단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축제, 공연, 야외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 보람의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세계 143개국. 그중 우리나라는 118위.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18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중 3분의 1 정도는 우울, 불안, 분노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행복은 안전한가요? 얼마 전 우리나라 성인의 행복지수가 눈길을 보았습니다. 연령대는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정규직과 전문직일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취약계층의 행복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지 아닐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